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최민희 후보 추천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나쁜 안건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될 나쁜 안건입니다. 상정되지 말아야 할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민주당의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인사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없고 국회의사 관행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없이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회법은 인사안건을 처리한 데 있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토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회 운영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은 안영환 방송통신위원회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영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추천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영환 위원은 당시에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바뀐 이 상황에서는 야당 몫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다면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호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까지도 이 추천 안건을 처리하는 데서 반대하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좌절되었기에 한층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무도한 수사를 벌이고 마침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오늘 법원이 분명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무도한 음모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방송 정책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혁 확산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